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27번째입니다. 농촌 살릴 신토불이. 얼마 전 가톨릭 농민회의 간부들이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어떤 분이 나보고 쌀 개방은 최선을 다하여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쌀 개방만 없으면 농촌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농촌 문제는 쌀 개방 여하에 앞서 이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나름대로 새겨들을 때 오늘의 한국의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 곧 농촌의 피폐는 쌀 개방 여하에 앞서 보다 더 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촌은 참으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반만 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켜온 터전이요, 우리의 얼이 담긴 곳이요, 우리 문화의 모태입니다. 농촌을 잃으면 곧 우리는 고향을 잃습니다. 농촌이 망하면 우리 자신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근심 걱정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리고 힘을 합하면 우리는 우리의 농촌을 참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아름다운 우리 고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제화, 개방화에 있어서 그 경쟁력을 이겨내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팔 수 있다면 우리는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거의 무에서 출발하다시피 하여 오늘날 이만큼 경제를 중진국으로까지 이룩한 우리는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이겨내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농민과 우리 국민의 의지와 결심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뜻을 합하고 힘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톨릭 농민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그날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을 농촌을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아서 구조 개선을 하고 제도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에 사는 이들이 신토불이의 진리 곧 우리 몸과 우리 땅, 우리 흙은 둘이 아니오 하나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10년 후에는 농촌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농민의 소리에 참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농촌의 기대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중의 의식화가 가야 할 길. 나는 민중이라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까닭에 그 개념에 대해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민중층에 속한다는 예를 들면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 빈민 등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즉, 우리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식의 의식화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를, 우리 민족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사에 부딪혀서 투쟁으로만 나간다면 거기에는 좌절도 있겠고 시련이나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어선다는 것, 그리고 꼭 혁명적인 의미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화를 위해서 일어선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화가 단지 자신만의 권력 획득을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민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의 의식화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남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있어야만 나 자신의 권리도 향상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체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정 가진 위정자, 아쉬운 세상.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불의에 대한 한간의 반응이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터져도 너무나 돈의 액수가 높아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나부터도 그렇지만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째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뇌물을 받을 때 그 액수가 낮으면 이거야 뭐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라 전체의 경제까지 저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쟁도 되고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양상이 다른 대만에 10여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도 부정과 불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결백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만이 추구하는 경제의 목표는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빈자와 부자의 격차를 자꾸 줄이는 일에서입니다. 20여 년 전에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율이 1대 15였으나 내가 방문할 당시는 1대 4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만은 경제적 안정을 찾았고 국민은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를 신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정자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소외된 계층입니다. 위정자가 그 사회, 그 나라 안에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애정을 기울이고 그래서 정책 수립에서부터 언제든지 소외된 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정자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GNP가 얼마나 되니까 우리는 적어도 얼마가 되었겠다라는 식의 숫자를 국력을 재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GNP가 낮아지더라도 사회가 안정되는 쪽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려면 소외된 계층이 적어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줄어져야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대만에는 우리처럼 20층, 30층 되는 고층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높은 건물이 있다면 10층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의 사대문 안도 그렇고 무엇이든 동양 최대 최고만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뿐 아니라 건물의 격차도 심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롯데빌딩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제일 높은 데서 보니까 무교동 쪽으로 있는 옛날 집들이 아주 초라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언밸런스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와 신자조차 신자 수가 많아지고 성당이 높아지는 것을 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보다 더 크게 성당을 짓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부터 늘 그 점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사는 방이 비록 조그맣고 춥더라도 그들보다 나은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그 나라,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 대해 애정을 갖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치가가 애정을 가진다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네루는 정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가진 자들이 특권의식 버렸으면 명경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말의 참뜻을 가끔 생각하는데 거울같이 맑은 마음, 사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거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볼 줄 알고 또한 그 일을 용기 있게 헌신적으로 추진해 나갔더라면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그렇게 해나갔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듯이 이렇듯 어려운 처지에는 와있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덜어주어야 했는데 덜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슬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 이런 것들은 제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고행을 하든지 보속을 하든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너나없이 흉금을 터놓는 고행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반성도 해봅니다.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히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도 신분과 지위 때문에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는 편이고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반성하면서 기대를 버리도록 노력해봅니다만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항상 대접받기를 바라는 불순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는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 지위, 위신을 생각해서 나는 이러저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우월감, 일종의 콤플렉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사상이 뿌리내리기는 힘듭니다.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람 대우이다. 사주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말씨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이를 보면 노사 문제는 단지 임금 문제와 같은 이해관계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보다 깊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업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크겠으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있어 인식이 달라져 노동자를 진심으로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알고 존중한다면 노사 분규도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고 노사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존중의 정신이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정립의 깃들로 될 때 우리는 참된 의미의 국민 화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에 앞서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갈수록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희생적 정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를 적게 낳겠다는 생각만 해도 오히려 더 교육받은 사람, 더 여유 있는 계층에서 더욱 강렬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의 동기가 자신들이 편하자는 데서 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